우리 언니야 지금 속으로 많이 참고 있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특정하게 뭔가 일이 없어도 지금 여기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난다라 그래. 언니 어디 가서 점 많이 보면은 신가물이다. 신났다. 어? 너 이미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너 이렇게 싸우는 거지? 너 남편이랑 신싸움하고 있네. 지금 이 소리 너무 많이 듣고 다니신다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가물 맞아 언니. 어? 벌써 여기서부터 치밀어 올라. 그래갖고 지금 남편만 보면 쥐잡듯이 잡고 남편도 나를 보면 쥐잡듯이 잡는데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풍파고 조상의 싸움이라 인간 내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언니가 앉자마자 뭔가 몸싸움 하듯이 막 이렇게 보였어. 이게 이 두 분이서 같이 지금 현재 상태로 붙어있다가는 치고받고 서로 난리 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언니가 지금 뭔가를 되게 많이 참고 있다라고 하고 어느 분이 보면은 장군님이 앞서서 장군에서 치고 올라가고 언니가 미치고 발짝 뛰겠다라고 하고 어느 면에서 보냐면은 또 언니가 불쌍하게 보는 면들이 많아. 내가 막 지랄해놓고 나서도 네.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막 죄책감이 들어서 네. 막 이러다 보면 또 저 자손이 불쌍하고 얘도 나 만나서 힘든 것 같고 내 자손도 막 안쓰럽고 이렇기도 하고 어떨 면에 또 할머니가 나와서 또 마음속에서 막 우락부락 지금 그렇게 안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된 게 분명히 27, 26부터 많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셨어. 네. 그리고 언니가 원래 자체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독특했어. 네. 할 말 다 해야 되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또 못 참아서 다 도와줘야 되고 혼자 품수진 다 하고 사셨다라고 해. 그래서 언니가 여기까지 왔고 언니도 원래 손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남을 도와야 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팔자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34, 35부터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치고 올라와. 자꾸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막 누구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막 보이고 이게 신이 앞서고 내 신명에서 이게 튀어 올라와서 자꾸 그런다라고 하는데 언니는 신뢰를 받고 싶어?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그래야겠지만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언니가 그런 증상들이 있긴 있지만 누가 어느 제자가 나 무당이네? 나한테 신 왔네? 나 무당돼야지라고 자신있게 진짜 와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근데 뭐 힘들게 살긴 하나 신가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신가물이네 너 무당 할 수도 있어 라고 어설프게 듣고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나 신가물이야? 나 무당해야지? 무당하면 돈 잘 번다는데? 이런 자신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언니 그게 아니야.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남을 힘든 사람들을 코치를 해주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읽어줘. 내가 내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라면서 자꾸 이렇게 누르고 한 게 이제는 여기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언니 이제 잘못하다가는 여기 뒷골 잡고선 뒷목 땡 이렇게 잡고 쓰러질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너무 차올랐다라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제작감은 맞아요. 언니가 자신이 없고 언니가 확신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제작감은 맞다라 그래. 언니 어디 가서 이거 뭐 잡아본 적 있어? 절대 없어? 네. 테스트라는 건 이런 거 없어? 네. 근데 내 눈앞에는 언니가 신장대 들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줄기가 세다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렇게 남편분이랑 갔다가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가는 진짜 큰 싸움 날 것 같아. 남편도 언니를 보면 미친년 같다가도 불쌍해. 그리고 내 남편도 지잡듯이 잡고 싶고 저 새끼 막 소새끼 찾으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도 자는 모습 보고 하면 안쓰럽고 내가 괜히 이 남자 만나서 이 남자 인생을 조졌나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손을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메야 되나 진짜로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굿이라도 해서 내 신감을 누를 수 있다면 눌러야 되나 언니 별의별 생각 많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함부로 언니 무당해야 돼 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진짜 고심과 고심의 테스트에 확신을 가지고 가도 힘든 이 길을 갔다가 쉽게 내가 언니 무당 가면 무당해야 돼 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겠어. 근데 그런 기운이 너무 많이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언니 누구 보면은 자꾸 생각나서 무슨 말 할 꼭 하고 싶은 거 참고 있고 저 사람을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맞는 게 많고 네.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그렇지 혼자 가슴 속에서 혼자 다 하고 있어 그거를 미쳐버리겠어 꿈은 안 꿔? 꿈은 쓸데없는 꿈밖에 안 꾸는 것 같아 원래 나도 옛날에 보면 쓸데없는 꿈 꿨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 생각나는 꿈들을 꿔요 근데 그게 다 신명 꿈이었더라고 근데 맨날 늘 쫓기는 꿈을 꿨었어 늘 헤매고 쫓기고 그러다가 한 번씩 뚜렷하게 딱딱딱 그런 꿈을 꿨었는데 언니도 어쨌든 간에 언니 근데 예뻐했던 할머니 있었지 네. 언니 예뻐했던 할머니 네. 갈머니가 순간에 와서 그 할머니도 이런 줄기가 굉장히 강했고 이렇게 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자손들을 많이 빌었던 할머니래 그 할머니가 쌀을 들고 오네 왜 언니네 이쪽 관련해서 있었던 분이 있었지 않아? 모르겠어요. 있었나? 몰라? 네. 혼자 티를 내서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은 안 하셨어도 티를 내고 모시진 않았지 본인이 내 마음속에 신명이 이씨 빌었던 할머니가 분명히 계신데 안쓰럽대 자꾸 내 자손은 안쓰럽다 자꾸 그래 내가 얼마나 이뻐했는데 라고 하면서 순간에 어떤 할머니 마음이 느껴지면서 자꾸 안쓰럽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언니가 이거를 한번 공판을 열어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가늠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난 보여지고요. 언니도 그냥 일반인은 절대 아니야. 언니 지금 눈물 흘리고 봐. 어? 이렇게 강력하게 들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한테는 많이 참았어, 언니가. 속에서 너무 많이 참았어. 그냥 신가물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이게 있어요 솟구치는 해가 있어 신의 기운에서도 늘 계속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솟구치는 해 운연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부터 굉장히 언니가 심했을 거야 네 작년에 너무 힘들었죠 그쵸 그러면서 언니가 지금 인제는 내가 미친년 대복이 1, 2부 직전이야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혼자 갈등 아닌 갈등과 막 머리가 미치겠고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지금 약도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말을 하세요. 제가 사고를 쳤죠? 언니가? 네.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마음을 못 잡았었구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마음의 바람이 불어서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편분이랑 얘기를 잘해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네. 한번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네. 그것 때문에 있었고 네. 근데 어떡하나 이대로 갔다가는 또 언니가 못 모르는 이 마음에 폭파되고 남편도 못 모르는 마음에 폭파돼서 나는 올 하반기를 또 조심해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언니가 당한 게 아니라 언니가 아픔을 줬잖아 네. 그러고 나서 언니가 그 사건으로 공황장애가 있었고 정신을 못 차려서 너무 힘들었어? 그 전부터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 때문에 힘들죠 뭐 신감을? 아니요 그러면 그뭐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 죄책감 때문에 네 너무 왜 그랬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미치지 않아 근데 언니 작년에 그 정도의 마음의 바람이 불었고 했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건 물론 잘못한 건 맞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게 무당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은 보여 많이 오셔서 언니 당장 무당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판가름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번 싸울 일이 분명히 있어 남편이랑 그래서 올 마지막 고비 내년 중간에 고비 두 번의 고비가 한번 두 번 더 있다 하니 그거를 잘 넘어가야 이 부부 내외가 끝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해서 나뭇가지 부러질 일이 있대 분명히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빨리 안 죽어요. 왜? 죽고 싶어? 그게 궁금했어요. 빨리 안 죽어. 언니가 붙은 분이 오히려 더 빨리 안 죽어. 왜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언니. 네. 오히려 언니만 더 사는 게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가 진짜 미안하고 막 그러면 지금처럼 노력해줘. 지금처럼. 노력은 하면 할수록 내 가슴은 미어 터지고 막 미치겠고 내면적으로 막 돌아버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언니 의지와 언니 그 중심을 언니 스스로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니 미친년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 일단 끄고.